이프렛이에요. 이프렛은 기본적으로 얘는 매치 스테이트먼트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옵셔널 해서 sum 7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옵션 타입이죠. 옵션 i32 타입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7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um i인 경우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i가 7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나요? i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i가 7이 되고 여기 7을 줄여야 되죠. 7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예, 이렇게 빈 컬리 브라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none이면 어떻게 되나요? none이면 에러가 떠요. 무슨 에러가 뜨죠? type annotation needed for 요런 메시지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말이 있잖아요. type annotation needed for option t. 이게 옵션이라는 건 알겠는데, none이니까 옵션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타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스트는 타입 랭귀지입니다. 반드시 모든 variable에 대해서 i variable이잖아요. 얘의 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매치니까 얘가 우리는 이게 none이니까 여기 안 걸리고 여기 걸린다는 거 알지만은 컴파일러는 모른단 말이죠. 컴파일러는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여기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이걸 보고 얘는 none이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 걸리는 거구나 하고 알수 있지만은 컴파일러는 얘만 봅니다. 먼저 얘만 봐서 얘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둘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어놨겠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 타입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타입을 찾아가서 옵셔널을 보니까 얘가 none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none만 가지고 얘 none이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무슨 타입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컴파일러 입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처리하는지 우리가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겠는가? 얘 타입을 알려주면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타입을 알려주면 되나요? 여기다 i32로 적어줄까요? 안 되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얘에게 타입을 컴파일러에게 우리가 보내주는 옵셔널 얘가 어떤 타입인지 옵션의 i32가 될 것인지 이게 뭐 UAC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F64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스트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해야 될 메모리의 공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컴파일러는 메모리에 이 얘가 옵셔널이 할당될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타입을 알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알려주면 되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이 옵셔널이 옵션이라는 것이 옵션이고 어떤 옵션인가요? 우리가 i32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죠. 그러면 컴파일러는 아하, 얘는 i32 타입의 옵션이구나. 그럼 여기에 맞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미리 메모리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니까 바로 컴파일 타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컴파일 타임. 앞으로 컴파일 타임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내용 말을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는 이렇게 됐어요. number 마찬가지 i32이고 얘는 i32인데 none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줬죠. 그죠? 얘도 none입니다. 그리고 타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지 컴파일러는 적절하게 이 레터나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variable에 이 variable이 들어갈 메모리 내 공간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자, if sum i number 얘죠? 얘 할당 걸리겠죠? 그래서 실행될 겁니다. 자, 두 번째 sum i rather 얘는 아니죠. rather는 none이니까 이 걸리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else 여기서 걸리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타입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죠? 에러. type annotation needed. 이해되시죠? 다음
I like letter pulse라고 그다음에 이모티콘입니다. 얘는 어디 걸리나요? 이모티콘은 난입니다. 타입은 option ICT2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걸리고 여기서 걸리려고 하니까 얘는 펄스죠. 그리고 여기도 안 걸리고 마지막 여기서 걸리게 되겠죠.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남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남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뒀죠. 요것도 알겠고, 요것도 쉽죠. 그리고 요것도 쉬운데, 요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되나? if에 대해서 value, c가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에서 c의 100, 이 100이 value 100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이 됩니다. 얘도 실행이 되죠. 얘도 실행이 됩니다. 100이 되니까 100이면은 이건 가드예요. 그죠? addGuard 이것을 at이라고 불러요. addGuard 에서 value로 써주면 좋겠죠. 이렇게 value하고 value 이렇게 하면은 경고 메시지도 없죠.